우리는 어떤 지배가 필요한가? 은혜의 지배가 필요합니다. 은혜에 압도된 생애는 그 무엇보다도 평안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온 이유는 신령한 능력으로 연초부터 지배받기를 원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능력을 얻으면 어떤 운명도 어떤 고비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어떤 정말 사납게 몰아닥치는 그런 운명이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그 운명들을 때려눕히고 우리가 전전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합시다. 주여, 내게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시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가 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 자막 다시 띄워줘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아주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I long to see you so that I may impart to you some special gift to make you strong, 이렇게 나와요. 아주 쉬운 단어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예, I may impart, 나는 나누기를 원한다. 무엇을? To you, 너희들에게 some special gift, 영적인 선물들을 나눠주길 원한다. 예, 그래서 너희를 make you strong,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신년 집회를 열고 기름부음 학교를 오픈하는 것은 사도바울의 마음과 제 마음이 똑같습니다.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기름 부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적인 은사들을 나눠주고 싶어서, 내가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도구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신령한 것들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내가 너희들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이 신령한 기프트, 스페셜 기프트를 임파트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전이시키는 것, 기름 부음을 흘러내려가게 하는 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영성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 찬양 한번 합시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죠. 박수 힘차게 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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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나는 받겠네, 나는 받겠네, 나는 받겠네. 나는 성령을, 나는 성령을 받겠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할렐루야. 나는 받겠네, 나는 받겠네, 나는 성령을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성령을 받겠네, 나는 성령을 받겠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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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성령을 받겠네, 나는 받겠네, 나는 받겠네, 나는 은사를, 나는 은사를 받겠네. 할렐루야, 받겠네, 나는 받겠네, 나는 은사를, 나는 은사를 받겠네.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은사를 받겠네, 나는 은사를 받겠네.
은사를 받게 박수를 한다 그를 그리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 코뿔소 교회가 되고 우리는 코뿔소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문자를 띄웠죠. 받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코뿔소는 시력이 9m밖에 보이잖아요. 네, 9m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예. 그냥 오직 예, 뿔로 방향을 정하면 그냥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코뿔소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왜? 보이지 않고 예? 그러니까 나 눈에 뵈는 게 없어.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봐. 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빨리 이 사람은. 그렇지. 나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게 탈랑 두려워. 코뿔소는 9m밖에 안 보여. 그런데 9m 밖에 있는 놈들은 각오해야 돼. 눈에 뵈는 게 없는 코뿔소가 그냥 달려가니까 그냥 깔려 죽던가 도망가던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 이거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보이지 않아. 주님의 사명의 비전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야. 예, 네.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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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할렐루야. 근데 문자를 받은 분이 우리 교인 말고 제가 스페셜 VIP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 한 번쯤은 와서 저에게 전화번호를 준 사람들은 제가 관리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분들을 관리하냐면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요. 이건 어장관리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청천남녀들이 쓰는 얘기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어장관리를 합니다. 여기도 지금 충청도 대전에서 오늘 집회하려고 올라왔어요. 예. 박수 한번 쳐줘. 아, 감사하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박영민 목사 팬클럽 대전 지부장이에요 자기가. 감사한데 오늘 한 분이 좀 급히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전화가 온 거니까 또 만났어요. 오늘 아프리카 카페에서. 근데 이분은 1년 반 전에 그러니까 한 18개월 전에 저희 교회 김포로 이사 오기 위해서 김포를 이렇게 이제 다녀보다가 집을 구하는 것보다도 교회를 먼저 정하자 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방문했는데 딱 한 번 방문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이사 올 계획만 가지고 있지 이사 온 건 아니니까. 그런데 유튜브로는 제 이제 설교를 계속 시청하셨겠죠. 근데 기도만 하면 너는 박영민 목사 교회를 건축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자고 해서 우리 남편이 권사님이 장로님이신데 큰 교회를 건축하고 막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미도 그런 교회를 건축해 드리고 이제 하는 분인데 우리 남편이 이제 그 한 300교회 교회를 건축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기도만 하면 박영민 목사님과 자기 남편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나는 아프리카 교회 하나 건축해 달라고 하려고 만난 거예요 사실은. 장로님 우리 아프리카 교회 하나 뭐 한 2천만 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권사님의 감동은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은 그렇게 그게 아니고 목사님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그러자 그랬죠. 권사님 우리 교회는 100억 있어야 건축합니다. 신도시에 지금 이보다 더 큰 교회를 건축하려면 최소한 100억입니다. 했더니 목사님 100억 이상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100억 받았네. 박수로 영광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예, 정말 놀라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더니 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국내에 하고 계신 분이에요. 주로 몇 천억씩 하고 있는 분이니까 100억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그런 감동을 기도만 하면 박영 목사 교회를 딱 한 번밖에 안 왔는데 우리 교회를. 그래서 상가에 박영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는 건 너무 아깝다 이거야. 교회를 반드시 건축해줘야 한다는 거야. 나는 이 교회면 너무 만족해. 나는 너무 감사해. 그냥 이거면 감사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가 봐. 사실은 제가 사원경기장 가는 게 목표지 교회 건축하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 예. 네. 근데 사원경기장을 왜 가고자 하느냐. 사원경기장을 우리가 본당으로 세우면 12만석이에요. 12만석.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름 부음 받아야겠다는 것은 제가 예배 시간마다 소경을 눈뜨게 해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그 기름 부음. 적어도 10만 단위 이상에 모이는 대중 집회를 하려면 그런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너는 돈 걱정하지 말라는 사인인 거예요. 오늘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너의 꿈을 중지시키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사람도 준비해놨고 돈도 준비해놨으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응? 그래서 제가 한 1만 명만 모이면 상암으로 바로 갈 생각인데 그런데 이제 이 상가에서 하기는 힘들다는 하나님이 생각을 했는지 한 번은 건축을 해주고 싶은가 봐 하나님. 아멘은 좀 세지 않네. 집이들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아멘만 세게 해줘. 단 한 번도 서울교회 여기 교회 할 때 우리 성도가 부담 준 적 없어요.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 다. 예, 네. 하나님이 그 제 스타일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스타일대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내가 어제 비즈니스에 대한 기름 부음을 얘기했죠. 여러분들 기름 부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기름 부음이 재정을 이동시킨다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예. 정말 이 기름 부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없이는 주의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역자는 사역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직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야만이 그 손의 기름 부음 받아야만이 주의를 탁월하게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나는 완벽한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최고의 어떤 박해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으니 그런 박학다식한 지혜를 달라고 당신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영감의 갑질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아주 명료해요. 당신의 영감의 갑질을 원한다는 거예요. 응? 기름 부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 내가 오늘 창세기를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청하건대 나의 꿈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가 형제들에게. 청컨대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내 꿈을 들으소서. 이건 뭐냐면 비전 선언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만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선포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신 꿈을 용기가 없어 말을 못해요. 안 되면 어떡할까?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안 되면 내 망신, 하나님 망신, 갑오스키 망신이고. 그러니까 선포해버리고 마는 거지. 예, 요셉이 선포했으니까, 예, 보세요. 예, 열두 단이인데, 네 단이, 예, 이렇게 서 있는데, 예, 열한 단이 나를 둘러서더니 절하더이다. 얼마나 기분 나쁜 꿈이에요, 형제들에게는. 예, 근데 요셉이가 청컨대 내 꿈을 들으소서 하고 그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요셉은 고생한 적도 없고 채색 옷 입고 편애 받으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은 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걸 선포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걸 팔아버렸잖아요. 그걸 선포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들이 저한테 절한다고? 이러싸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죽여버리려다가 팔아버린 것 때문에 그가 뭐가 됐어? 총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꿈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선포하면 고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합시다. 꿈을 선포하면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고난이 두려워서 비전 성취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교인 없을 때 제가 하나님 방송설교 저를 방송설교자로 세워주십시오. 어릴 적 꿈이었거든요. 예. 어릴 적 꿈.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텔레비전 설교자가 됐죠.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꿈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난 정말 신도시에서 목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신도시에, 왜냐면 그 이 신도시 교회 친구 목사님 한 교회를 갔더니 주보에
막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하는데 아파트가 마을이야. 근데 진짜 이 조그마한 공간에 그냥 높이 아파트를 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사는데, 그러니까 아주 이 목회가 그 뭐죠? 움집된 영혼들이 오기, 물고기가 많은 곳인 거예요. 그냥 그물만 던지면 걸릴 것 같은 그런 곳에서 목회하는 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 제가 그냥 소원만 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뭐냐면 너는 사원 경기장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경기장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가당치나 합니까? 내가 교회 몇 명 없을 때 텔레비전 소개자가 된다는 건 가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사원 경기장을 정복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가당치가 않아.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왜 그 꿈을 꾸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 꿈을 접으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선포할 거라 그 말이지. 나는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12만 명이 모이는 회중 앞에서 얼마나 압도할 만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압도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을 가지고 굶주림을 가져야 된다. 아멘 좀 합시다. 예. 네. 미국의 유명한 성경 사역자인 그 토저라는 말을 제가 인용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려 있다. 예.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더, 더. 영어로는 more예요. 더, 더. 기름 부어주시되 더 부어달라는 거야. more. 무엇이 중요한지는 우리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나는 그거 안 봤습니다. 짤 영화만 봤어요. 근데 곡성에서 한 아역 연기자가 연기한 그 대사 내용이 아주 퍼지게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경찰인데 딸한테 물어. 야, 너 어제 그 사람 같이 있었냐? 왜 물어? 종이 함께 묻지. 이제 전라도 거기 곡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그래.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도대체 중요한디? 그렇게 그 하더라. 그러면서 나가 방문열로 나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가요.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했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해보세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네? 따따부터 하지 말고 네? 아직도 무덤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직도 무덤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준비의 그릇을 뭘로 만드냐면 기름 부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에? 근데 그 증가시는 비결을 제가 알고 있잖아. 에? 저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전혀 그런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인생의 절반을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해봤고 인생의 절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신앙생활 해봤어요. 너무너무 달라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인생의 핵심을 놓치고 산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인생 끝날 때 내가 왜 그렇게 믿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렇게 중요한 걸 놓치고.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중요한 걸 알아요? 예수님이 강조한 걸 보면 중요한 걸 알지. 예수님 마지막 때 하신 얘기를 보면 알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죽을 때 중요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유언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유언을 들어보시면 돼요. 예수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의 부탁한 걸 들어보시면 돼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자마자 24시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해라. 가장 먼저 끄집어낸 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라 이거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가 병자에 손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500문더가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승천하기 직전 그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Which is more important?'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거야. 모든 가정들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를 보면 모세의 사역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 번 불렀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라고. 다시 구원의 부르심. 모세야! 예, 하나님.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예. 다시 말하면 회개케 하고 갈 자리 안 갈 자리 구분하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다녔던 그 신발을 벗고 다시 이제 새로워지라.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야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어 사역자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성령이 함께하기 시작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동원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내리고 메추라기를 동원하고 반석에서 생수를 끄집어내는 그런 위대한 그런 영적 지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기름부음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몇몇 지도자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주의 영이 그를 감동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모든 육체에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모든 육체. 아멘 좀 합시다. 육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다 이거야. 성령, 그래, 구약에는 탁월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지자, 왕 그리고 사사들 하나님이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용했지만 신약 성경의 약속은 모든 육체가 있는 영혼들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요엘서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데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 중지설을 얘기합니다. 기적 중지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짜 뉴스는 바로 그 뉴스입니다. 기적이 중지됐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성경 몇 장 몇 절에 기적이 중지됐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교파를 다 초월해서 이 기적이 중지됐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고신측이라고 하는 우리 합동측이
예, 270만 명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통합측도 약 한 270만 약간 못 미칩니다. 우리 백석교단이 1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신측이 40만 명. 그러니까 이 네 교단을 합하면 몇만? 그러니까 이 네 교단, 우리나라에 수백 교단, 수백 교단이 있는데 이 네 교단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중에 고신교단,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제 예, 그 교단의 교리는 기적 중지설입니다. 기적은 중지됐다 이게. 그러나 교신 교단 안에 목사님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기적 중지설을 믿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 돼. 3분의 2 목사들이 은사 지속설을 믿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런 말을 제대로 못하느냐? 신학교 안에 교수들은 거의 대부분 은사 중지설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예. 네. 신학대학 안에 교수들은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목회 현장에 필들이 뛰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독일에서 공부한 대로, 미국에서 공부한 대로 가르치는데 거기서는 은사, 중지, 성령, 오순절을 말하더라도 첫 번째 그때 한번 임하는 거고 에? 그리고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에? 이 기적 중지설을 신학교 안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에게. 근데 성경에 어디에 은사가 중지되다고 얘기하느냐 이거야.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그 어마어마한 예?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의 노예를 내준다는 게 얼마나 국고 손실입니까? 내주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개구리, 이, 파리, 예? 독종,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시작되는데 하늘이 깜깜해지고 도대체 나도 칠흑 같아서 단 한 발짝 뛸 수 없는 어둠이 시작되고 그런 재앙 속에서 바로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라! 빨리 나가라! 우리 좀 천천히 채비 좀 할게요. 그랬더니 우리가 당신들 40년 동안 노래생활한 거 돈 줄 테니까 나가라. 아예 채비까지 돈까지 줘가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길목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여호수아에게 인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세 번째 부르심인데 안식 세계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세 번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겁니다. 나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진실해야겠다. 왜? 내가 더 큰 목회, 뭐 큰 교회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게 놀란 분도 아니고 사람 숫자 보고 하나님이 감탄할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원이 모아놨던 3만 명이 넘는 그 오합지졸 두려워 떠는 그 군대를 다 돌려보내라는 거야.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만 응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줄 알겠죠? 예, 네. 공장님 게 매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정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체였던 육체적인 욕망이나 야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 비전은 어디서 보느냐? 하나님의 선언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 박수로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영적인 예? 과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한 시간 전에 내가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음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나누어 준다 그랬죠? impart, 예? some special gift to you 그랬죠? 예,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런데 이 그 impartation의 교육 방식은, 예,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그러죠?
잘 들으세요. 좀 어려운 얘기하더라도 지루하지 마시고. 지루 안 하지? 네. 이 교육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의식 교육 방식이 있어요. 강의식 교육,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자, 칠판 보세요. 예? 분필로 막 예? 예, 돼지꼬리 땡 막 하면서 어이? 그 우리서 그 한샘이라는 그 학원 강사가 돼지꼬리 땡으로 유명해졌어요. 중요한 것은 돼지꼬리 해가 땡 쳐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예, 학력고사가 아니고 뭔 고사였지? 예? 예비고사? 아니 예비고사 말고 예? 지금은 수능이 아 지금은 수능이라고 그러지? 학력고사 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학력고사 볼 때 돼지꼬리 땡 얼마나 그 잘 가르쳤는지 몰라. 이제 그걸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래. 예,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적 교육인데 도제식 교육. 좀 어려운 말 죄송합니다. 도제식 교육. 체육이나 예능 강의는 이거 돼지꼬리 땡으로 안 돼. 직접 실기를 하면서 가르치는 거야. 이걸 도제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격적 교육은 칠판이나 또 어떤 그 운동장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나타나는 교육인데 이걸 멘토링 교육이라고 그래요. 인격 교육을 해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기름 부음의 전수 또 하나의 교육입니다. 이것도 하나를 나눠주는 거니까 내가 가진 걸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그 회중들이 모르고 있는 거 자기 지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썸 기프트 그러니까 스페셜한 그 스피리추얼한 그 영적인 선물들을 나눠주는 교육이 있어요. 예.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안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안수하는데 송구영 신념회 끝나고 내가 1시까지 안수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페북에 그 사진을 올렸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게 일일이 다 안수를 하냐? 그 많은 사람을. 나는 해. 내가 12만 명 하나님 보내주시면 난 12만 명 다 안수할 거야. 나 할 거야. 나 수 많다고 나 핑계 안 대 나는. 난 상원경기장 가봐. 내가 할지 안 할지 가보면 알겠지? 내가 상원경기장 가면 자 지금부터 줄 서서 안수하겠습니다. 한 5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커피 마시면서 아래층에 여기 교회 아래층에 상원경기장 밑에 커피숍 있거든.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시고 예 그러시고 딱 경기장에 막 온들어가서 안수 쫙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예? 뭐 12만 번 흔드는 거 뭐 한 3시간이면 하겠네 가지고 뭐. 할렐루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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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자 출애굽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자 보세요 아니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입식으로 하든가 도제식으로 하든가 뭐 해야 되는데 안수함으로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안수를 했는데 그에게 지혜가 들어가 에? 이거 처음 듣는 얘기지? 우리도 못 들어봤을까 이거는 아, 들은 척 하지 말고 나도 처음 하는 얘기니까 못 들었지. 자,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자, 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찾아야 돼. 사도행전 8장. 로마서에서 앞으로 가. 사도행전 8장. 15절. 자 14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건 물 세례만 받았다는 얘기지 물 세례만 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뭘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 나중에 시몬이 오, 안수했더니 성령 받으니까 나도 돈 줄 테니까 그 안수하면 성령 받은 능력을 달라고 그러다가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다 그랬다고. 예. 이것은 스페셜한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예? 선물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단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뭐가 내려가? 교육이 내려간다. 지혜의 영이 내려가고 예, 영적인 것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열심히 강의를 칠판을 강의를 읽고 아니면 바이올린을 배우고 아니면 뭐 축구를 뭐 배운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영적인 거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냥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기름 부음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다윗 목사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사모해야 돼요. 예? 저 사람을 내가 없을 때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우리 목사님 천국 보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야. 아멘이시죠? 예? 자꾸 따라다녀야 돼 밥 사주면서. 그리고 밥 먹자 해놓고 돈 없다고 그래요.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응? 목사님 밥 사려고 했는데 돈이 없네요. 그럼 내가 내. 예. 내가 내라고 교회에서 돈을 줘. 목회비를.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나하고 밥 먹고 싶으면 무조건 만나자고 그래. 비싼 걸 시켜놓고 돈 없다고 그래버려. 그럼 내가 낼게. 그래. 세계회사님 대신 내가 피해야겠네. 아멘에 크게 한 거 보니까 비싼 거 먹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안수 기름 부음 사역은 그 안수자가 피 안수자에게 성령을 받도록 예, 이렇게 매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 뭐 병을 해서 귀신을 내쫓기기만 해서 안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수하면 그냥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가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안이 있던 사람은 그 손에서 빛이 쫙 내려가는 걸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세카이나이거든요. 세키나 이걸 이제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면 이 안에 숨어 있는 어둠들이 다 쫓겨나가죠, 그죠? 그리고 예, 그 예,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축복들이 내 안에 쏟아지는 거죠. 예. 빛 안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영광교회인데 쉐키나의 영광 예? 이거를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그러는데 이 독사, 이 영광이 우리에게 쫙 비칠 때 어둠은 떠나가고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래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안수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은사가 시작되고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냐면 방언 은사부터 풀어진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자막도 준비했고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성경 찾으려면 힘드니까 13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 다 같이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예, 그걸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방언은 어떻게 터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 것이고 예, 궁금하다. 어제 제가 그 집회 끝나고 몇몇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방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 궁금하면 500원 그러다가 요즘 현금 안 가지고 다니잖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은 공짜로 보내줘야 되니까 그분만 궁금하겠어? 모든 분들이 궁금하지. 그리고 또 알아도 전달하는 방법을 또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반복에 설교하는 게 있어요. 에? 제가 반복에 설교. 여러분 어제 먹었던 밥도 먹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어제 먹었으니까 안 먹겠다 하면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는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너무나 똑같이 들어도 어떻게? 예. 내가 어제 설교한 것 중에 2003년도에 했던 설교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었대요. 그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2003년도에 했던 얘기를 내가 했다는 얘기가 대단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2003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게 하시는 거죠. 생각나게 하시고. 예. 네. 자,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방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이걸 나눠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 사실은 아침 저녁 집회를 하면 너무 좋겠는데 또 뭐 일터에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예,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기름 부음 학교를 다시 열어가지고 또 제가 강의를 몇 강의를 더 할게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의 구체적인 결과가 뭔가. 예,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면 그때부터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요. 과거에는 아무리 설교를 잘해, 예, 설교를 잘하는데도 설교를 잘할 뿐이지 초자연적인 역사와는 관계가 없어. 예. 왜? 그게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적어도 베드로, 요한, 주의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아니, 쫓기도 전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냥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 악기가 떠났다고 그랬고,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낫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왜 그러면 없을까요? 첫 번째는 사모하지 않았죠. 사실은 말씀만 전하면 아주 세련되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말씀 끝나고 안수해야 되고 또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귀신이 또 금방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간다고 그러고 자식이 그러면 또 내가 또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사역 자체가 신유사역. 우리 온성교사님 오면 제가 예, 부탁을 하죠. 일일이 또 안수해서 또 해주세요. 그러면 또 줄 서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이분이 참 사랑이 있구나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쓰는구나.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예,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래서 그 원성회사님은 언제부터 이사를 했습니까? 안수집사 때부터 했대. 안수집사 때부터 자기는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능력이 없었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했더니 성령의 기름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성령 기름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성령 기름 받고 나니까 안수하면 병이 나고 귀신 쫓아가 바로 저기 티켓 여권 해가지고 티켓 끌어가지고 이집트로 날라갔대. 말도 못해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그때부터 전도하는 거야. 예? 그 영어 이거 이집트 사전 찾아가면서 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당신 병 나을 거라고. 그리고 몇 마디 해놓고는 안수해주고 병 나면 예? 옆집에서 동네에서 다 오면 또 예? 예수님 십자가 보혈 가르쳐주고 또 안수하고. 그래서 5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대. 그때부터 은사가 불릴 듯한 거야. 예. 그래서 다시 브라질로 가서 남미에는 능력 있는 기름 부음 사역자가 많거든. 예. 거기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남미도 난리가 나. 예. 그럼 왜 그러는가 이게. 예. 그냥 그는 조그만한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 증가시키기 위해서 뭘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걸 중단하지도 않고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초자연적인 그 은사적 선물을 카리스마를 귀하게 여기고 누가 요구하든지 말든지 너 미친놈이라고 하든 말든지 그냥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주고 더 부어주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신유사역자가 된 거예요. 네. 두 번째 성경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 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깊은 기름 부음 받고 나면 진짜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말씀 자체가. 네. 그리고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때 진짜 검이 돼요. 과거에는 검이 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로고스예요. 로고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레마가 되는 거야. 레마가 뭐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레마도 말씀이고 로고스도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진리를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말씀.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로고스라고 그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은 레마가 된다. 그 레마가 성령의 검입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레마가 성령의 검이야. 그 레마가 됐을 때 휘두르는 거지. 내가 믿어지도 않는데 스기야 제당들처럼 에?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랬더니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어서 찢어버리는 거야. 벌거벗고 도망가 버렸어. 그게 스기야 제사장이 말씀을 흉내를 냈단 말이야. 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에? 흉내를 내서 사도바리 한 그들이 흉내를 냈는데 검이 안 되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라드니까 도망 옷도 벗고 도망가 버렸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새롭게 다가와져요. 그리고 강해집니다. 내 안에서 영적인 무기가 돼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베드로가 그전에는 전도할 때 그전에는 귀신 쫓고 막 귀신 오고 어?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간다 그러고 막 씨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말씀 전하니까 막 3천 명이 회개하잖아요. 3천 명이 작살 나버리는 거야. 말씀의 검을 휘두르니까.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 은사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검이 막 그 영혼들을 막 폐부를 막 찌르는 거예요. 심령 골수를 찔러 운동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은 다르죠. 다른 교회 찬양과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미 찬양의 기름 부음이 흘러요. 그러니까 김석 전도사님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김석 전도사님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해가 갈수록 기름 부음이 넘쳐요. 처음 우리 교회 때는 그렇게 기름 부음이 많지 않았어요. 아 진짜라니까. 그러지? 응, 그럼. 근데 우리 교회 있으면서 점점 더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찬양 사역자가 기름 부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원래 이 교회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정인이 우리 교회 찬양 여기 우리 교회 지금 리더 우리 뭡니까? 우리 누구야? 이 신랑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 난다. 어? 이재진이니 뭐니 얘네들이 다 기름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나 찬양을 시켰는데 찬양은 잘하긴 하는데 아 기름 부음이 별로 없구나. 과거의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크게 받지 못했구나. 난 느껴요 사실은. 근데 이재진도 이제는 기름 부음이 충만하더라고. 이재진 어딨냐? 어 박수 한번 쳐줘. 에. 아니 진짜라니까. 그 전정이 우리 교회 이제 시립 가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갔는데 그 전정이는 저기 미국에 어디지 거기? 버클리 출신이에요. 기능이 어마어마해. 버클리 출신이라니까 별로 안 놀래네. 버클리가 어딘지 모르는구나 이분들이.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찬양 사역을 내가 맡겼는데 목사님 두려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해봐. 그랬더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기름 부음이 계속 넘치는 거야. 그렇죠? 그걸 느꼈죠? 처음에는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기름 부음이 아예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찬양 사역 때 서로 와야 돼. 우리 드럼에 우리 현우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지가 드럼 쳤냐? 3학년 때부터 쳤대. 워낙 키가 작아가지고 드럼이 혼자 전자 드럼인 줄 알았어요. 안 보여? 근데 드럼이 막 기가 막혀 나오니까 초등학교 3학년 천재적인 드러머예요. 근데 얘가 이제 명지대학교 여기 대학가에 이제 은상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대학가에 이제 은상 출신이라는 게 별로 안 놀래네. 대학가에 이제 은상이면 다 연예인들이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드럼이 앉은 사람마다 기름 부음이 임하거든 많이. 현우가 그동안 받아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지? 기름 부음 너무 흘리고 다니지 말아라. 예, 현우가 그 지금 거의 몇 년이냐 네가 그러면 한 15년 했냐? 한 15년 이 의자에 앉아서 기름 부음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 드러머가 많아요. 여기 앉은 사람마다 기름 부음이 막 궁뎅이로부터 흘러가요 막. 예, 그래가지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딱 오자마자 별로 기대 안 해. 우리 교회 올 때 아이 상가 한 100명쯤 모이는 교회겠구나 생각하고 왔는데 벌써 그냥 이 강단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뭐 그리고 막 뭔가 예 그런데 찬양이 딱 마음을 확 휘어잡아버리는 거야. 내가 다닐 교회는 이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고프스 목사가 할렐루야 한번 해버리면 이제 완전 가버리는 거지 이제. 예. 딱 말뚝 박아버리고 우리 속이 지금 저기 우리 집사님이 예. 그 우리 권사님이 이제 남편 집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힘들었어요. 예. 그 나하고 미팅 하는데 예. 예. 상가 교회는 안 갈 거야. 그랬대. 우리 교회 성군. 예. 그래가지고 권사님은 한 번만 가. 목사님이 어마어마하다니까 한 번만 가. 안 가. 막 이렇게 씨름하다가 여자가 역시 여자가 세. 결국은 데리고 왔어. 근데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 왔다마자 우리 또 집사님이 나한테 반해버린 거야. 그지? 박수 한번 쳐드려요. 아유 감사해.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집사님은 내 나라 관광 대표였어요. 내 나라 관광. 김포에도 이 버스 큰 거 막 움직이는 거 다 저양 저분이 움직이는 회사 거래요. 예. 내 나라 관광 대표신데 이제부터 우리 교회 어디 여행 갈 때는 걱정할 게 없네. 다 버스 대면 되니까 저분이. 예? 감사해. 근데요 그런 이런 그 기름 부음, 찬양 또 말씀의 기름 부음이 그냥. 귀로 안 들리고 심장에 들리는 거지 새 설교는. 저는 심장을 향해 들거든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번째 예, 아, 그 네 번째 하기 전에 새 노래. 새 노래라는 개념을 좀 제가 정리 좀 해줄게요.
시편 33편 3절에 333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긍휼한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러니까 노래하고 연주하는데 연주하거나 노래할 때 새 노래.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 트레디셔널 처치는 어떠냐면 자꾸만 옛날 노래만 부르려고 해요. 찬송가만 부르려고 그래요. 1900 무디 시대, 무디의 애슐리의 부흥의 시대에 불렀던 거의 대부분 90%가 그때 시대에 나왔던 노래거든요. 찬송가가. 예. 근데 이제 그 현대적인 노래, 새 노래들,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 현대적인 노래를 많이 불러. 근데 현대적인 노래는 신학적인 근거가 조금 작을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그 찬송가 있는 노래와 그 다음에 새 노래를 섞어서 불러야 돼. 기름 부음 있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는 노래만 불러요. 옛날 예수님 찬양만 부르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요. 얼마나 시들었으면 맨날 시들었다고 얘기하나. 그것만 불러. 예. 그러니까 시골 교회 가면 주로 그래. 어르신들이 못 따라하니까 그것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시골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시골 교회도 기름 부음 있는 사역자가 가면 갑자기 도시계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근데 그게 분위기에 갔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기름 부음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네요. 예, 처음에는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기름을 흘러내리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전통교회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기름 부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새 노래로 불러야 돼. 아멘. 예.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예, 그리고 예,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예, 새 노래로. 그러니까 여러분 새 노래. 아이고 모르는 노래 왜 이렇게 부르나 봐. 김석 저 김석은 돌인가 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 그냥 가사 띄웠으니까 읽어. 모르면 그거 다 고백이니까. 에? 아이고 모르는 것만 불러서 내가 안 같아요. 입을 찢어야 돼야. 성경이 새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는데 새 노래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자, 네 번째 기도의 능력이 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받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기도가 안 돼. 열심히 해도 30분 이상 기도 못해요. 내가 해봤잖아.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아버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새끼들 이름 부르고 손자 이름 부르고 이웃의 삼촌 이름 부르고 교인들 생각나는 사람 다 불러도 시계 보면 10분밖에 안 지났어. 아이고 또 어떻게 20분째 오나. 안 돼. 힘들어. 해봤잖아. 예. 네. 안 돼. 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 아, 저 옆에 내는 밤새도록 뭐 이렇게 기도할게만 기도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에? 목사님 어떻게 10시간을 기도하세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나면 기도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의 능력이 붙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기도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네.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통계에 보니까 성령 세례 받은 목사님과 성령 세례 평신도 말고 목사님들, 성령 세례 안 받은 목사님의 기도 시간을 그러니까 방언 기도 하시는 목사님과 방언 안 한 목사님들을 딱 나눠 가지고 기도 시간을 얼마나 합니까라고 정해 봤더니 방언 기도 하는 목사님이 세 배 더 하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예. 네. 방언하면 늘 기도하게 되니까. 예. 저도 하루 종일 가면서 예? 예. 사람과 대화하면서 좀 대화하면서도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입을 막고 있으면 내가 그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얘기하잖아요. 좀 길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입을 막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스케르케베로카바스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게 하죠. 실례니까. 이렇게 예예 오늘도 카페에서 그랬어요. 오늘도 카페에서 예 왜 이 사람이 내 아주 귀중한 시간을 뺏고 있는데 이 사람이 100억은 내놔야지 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천사를 동원시켜야 되니까 방언기도 하는 겁니다. 알았을게 이렇게 배로 가봤어. 안 들리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대화하면서 손을 이렇게 입을 만지고 있으면 저 귀가 기도하고 있구나. 예, 얘기하기 전에 모르지.
운전할 때는 그 못 올리니까 운전하면 내가 유치원 운전할 때 유치원은 원장이지만 운전사 대, 운전사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원장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바라봤어요. 캠벨로 가봤어요. 캠벨로 가봤어요. 안 바라봐. 그러면 유치원생들이 신기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니까 원장님 뭐라고 씨부리세요? 애들이 웃겨. 나한테 뭐라고 씨부릉거리네. 그래서 그냥 기도한다 그랬어요. 기도를 위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하고 아주 중요한 VIP분이 나하고만 직접 대하고 싶어서 너희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VIP가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 VIP가 아니고 VIG입니다. VIG. 예, 아주 중요한. 예. 그 다음에 성령의 예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같이 예적 능력이 나타난다. 예, 그러니까 이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현상이 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제 드러나게 돼요. 예, 그러니까 나는 너무 방언을 받고 기뻐했던 게 왜 기뻤냐면 그냥 방언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올라가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방언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내 입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그분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거다 그랬는데 내 입에서 새 방언이 터져나왔다는 것이 새로운 언어, 이걸 글로서이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글로서이아, 영어로는 텅이라고 그러는데 글로서이아, 새로운 언어거든요. 도무지 이 세상에 지는 언어가 아니에요. 글로서이아예요. 아주 새로운 언어야. 예. 영적인 언어.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 좀 근데 헬라어를 딱 들으면 정확하게 그게 의미가 전달되는 게 있어요. 예. 방언하면 뭐 이상은 시브리그라고 그래. 글로소이아를 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좀 달라요. 어? 예수님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겠다고? 그건 하늘의 언어거든. 비밀의 언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얘기를 왜 해요? 못 알아도 상관없어. 나와 내 영과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내 영과 하나님이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뭐라도 괜찮아. 다른 사람, 아멘.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건 더 당연한 거죠. 예. 근데 마귀가 왜 방언의 기도를 두려워할까요? 제가 그냥 안수하면서 아라스엠벨로스카리게벨로카바스안다라바바디알라바바 기도만 하면 막 무서워 그러거든요. 귀신이 그 속에 드러나가지고 제발 좀 그만해 그러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비밀을 말하니까 천사들이 막 동원되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기름 부음은 방언으로부터 풀어지는 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 인사를 삼아야 됩니다. 그럼 나는 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한 것, 지금까지 받은 선물 가장 귀한 것은 이 건물 받은 것도 아니고 방언의 은사 받은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가 터지고 멍에가 부러집니다. 다 회개가 터지고 멍에가 부러진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앞에서 나의 그 더러운 그 죄악이 그 밝히 드러나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죄악의 멍에가 부러져. 아멘이시죠.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 부음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뭘 가닥에? 뭘 가닥에? 기름 부음 가닥에 멍에가 부러져 버린다. 그 멍에는 내 인생의 고통들이에요. 죄악을 통해서 틈타고 모든 압제된 그런 것들이에요. 부러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죄악이 다 떠나가고 그 다음에 정결해지고 새로워집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면 죄짓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찬양만 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그냥 오직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잡혀서 정결한 영혼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Hunger for God.
용솟음치는 갈망.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에 대한 열정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신앙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뜨거운 목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큼 뜨거운 목사를 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뜨거운, 예, 이제 집회를 끝났는데 장로님들이 티타임을 갔는데 그 수석 장로라는 분이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세계 최대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 서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강단은 누구나 세우지 않습니다. 전 세계 뜨겁다는 목사는 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처럼 뜨거운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얘기입니다. 고맙더라고요. 네.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칭찬은 나는 성령님의 칭찬으로 받았어요. 그 장로님을 통해서, 박 목사야, 너 뜨거운 거 그거 식지 마. 그 열정 식음한데, 그런 얘기로 제가 들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성령의 열매. 다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임한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어. 그래서 제가 첫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은 뭘 먹고 사나? 기름 부음은 무엇을 먹고 유지가 되나? 기름 부음의 양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기름 부음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강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이 돼가지고 전혀 기름 부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 있어. 유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삼손이 구약시대에 사사로 기름 부어줬어요. 그런데 예, 외적인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강력한 그런 외적인 강함이 나타났어요. 예, 삼손에게. 그러니까 누구도 감당을 못해. 그런데 머리를 자르면 안 돼. 그건 하나님과 약속이야. 그건 나실인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드릴라라는 그 여인의 그 요청에 의해서 그 비밀을 말하게 되고 머리가 잘려.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이 떠나가. 그죠? 예. 네. 그 결국은 뭐예요? 그의 인격이 탐욕스러운 쾌락에, 예, 인격이 어떻게 됐어요?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거룩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목사일수록 정말 거룩해야 돼요. 예. 네. 자기를 거룩하도록 자기를 잘 관리해야 돼요. 예. 네. 한순간에 하나님 버려요. 버립니다. 삼손을 썼잖아요. 위대히 썼잖아요. 그러나 머리 자르는 순간에 버리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머리가 자라나죠.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의 그 교관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이게 삼손의 일생입니다. 선라이즈 인생이 선셋의 인생이 됐어요. 빅토가 된 인생이 빅텀이 됐어요. 뭔 말인지 알죠? 승리자가 패배자. 예? 히어로가 제로가 됐어요. 영웅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예, 제가 이거는 알파, 제가 새가족, 예, 여덟 번 초청해서 강의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예? 우리는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 이런 여덟 가지 강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 성령 세미나에 초청해서 성령 세미나에, 이제 예수를 믿은 지 한 달, 한 세 달밖에 안 됐어. 일주일에 한 번씩, 여덟 번밖에 든 적이 없어. 그런데 Welcome Holy Spirit,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집회 때 제가 쓰는, 예, 목회 자료입니다. 항상 똑같이 해요. 예. 근데 그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 그 그냥 이야기식의 그 주제로 제가 토크한, 예? 그래서 토크 메신저가 8번 25분 아주 짧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설교한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버려요. 이게 제가 하는 영적인 그런 교육 방식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것도 없어요. 이제는 바로 집회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원성교사님과 함께 그냥 연초에 그냥 한번 샥 성령 세례 받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한번 싹 받게 해서 그냥 쓰레기 다 치워 버리고 그리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연초부터 하나님이 또 이 집회를 열게 했으니까 또 연초에 또 사모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방언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 방언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것만 해도 내가 그 설교를 100번을 더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너무 가르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축약해서 30분 안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드려야 되고. 자, 자막 주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자막이 준비됐습니까?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김찬희 사님 좀 가보세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니 그래서 제가 안 나오는구나. 지금 여기 영상 안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바보예요. 이게 참 이게 저는 이게 이걸 보통 생각을 안 씁니다. 이건 얼마나 이게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인데 마귀 역사가 이걸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 나는 또 못하는 게 아니거든. 예. 그래서 예, 잘 조치를 해주시고 되는 대로 해주세요. 자. 다 같이 방언은 예수님의 약속이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자, 찾지 마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다 같이 24시에 가라사대. 24시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예. 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하! 요한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구나. 근데 우리는 뭔 세례만 받았어? 뭘 세례만 받았어요? 성령 세례 관심도 없어요. 예, 분명히 주님이 성령 세례 받으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반쪽 신학을 하고 있는 거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이건 오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모든 믿는 자는 이런 표현이 따르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예? 믿는 자는 이런 표현이 따른대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대.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도 아니고 베드로가 한 얘기도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거다는 거예요. 방언은 초등학교만 있는 것이고 예,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애국어가 다 하기 때문에 통역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아니고 글로소이어라니까 글로소이어. 이 사도행전 예? 2장에 말하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0 사당에 말하는 방언은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글로소이아라는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로서의 방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열두 사도 말고 또 하나의 하나님이 선택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 한 분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모든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예? 근데 왜 안 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데 왜 안 하냐고. 예?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거야. 나는 우리 교인 중에서 내가 제일 방언을 많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냐고? 나보다 더 많이 할 사람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손들어 봐 지금. 나는 목사님도 더 많이 하는데요. 상 하나 주려고 그래. 상패를. 감사패를 하나 주려고 그래. 없으면 안 되는데. 세 번째. 방언은 마음의 기도가 아닌 우리 영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방언은 마음의 기도가 아닌 우리 영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자막으로 보지 말고 말씀을 직접 찾으라는 것 같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이걸 방언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방언장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다 찾으세요. 안 찾으면 안 돼. 다 찾아야 돼.
자, 14절 보세요. 14절.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뭘 열매를 못한다고?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이건 내 마음의 기도고, 내가 레스테 캠마로스카, 이거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이다.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 그러니까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안 돼. 마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니까 마음으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8대 2입니다. 마음의 기도 20%, 방언 기도 80%. 제가 분량은 그렇게 합니다. 8대 2 정도. 예.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데 뭐 5대 5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방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장로들이 3,000명인데 장로들이 이름도 얼굴도 모른대. 자기가 몇몇 장로들, 대표적인 장로들 빼놓고는 장로들 이름도 몰라. 3,000명이라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20만 명이야. 여기 여도순목교 출신들 여기 계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해보면 최고야. 그거는 에? 우리 김요셉 집사님 조용기 목사님 악수 한번 해봤으면 안 해봤습니까? 해봤습니까? 박수 한번 쳐줘요. 그 영광입니다. 저. 우리 김효세 집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약속한 날 아마 손 안 썼을 것 같아. 우리 목사, 우리 당회장 목사님 약속 악수했다고. 그럴 정도로 여도 순복교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예. 네. 그런데 세상에 성도가 20만 명이 넘는데 내가 어떻게 장로들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를 위해 기도하느냐? 자기는 방언 기도한대.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전산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컴퓨터로 30만 명이 그냥 즉각 전산처리가 착착 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방언으로 3시간 하면 20만 명의 기도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 사장, 지금 사장님이신 김정한 목사님하고 종규 목사님의 친구인데 나이는 김정한 목사님이 한 3살인가 작아요. 근데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근데 같이 이제 사우나를 하면서 목욕을 하는데 김정환 목사님이 궁금한 게 있다는 거야. 조 목사님 나하고 친구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얘기 좀 해줘.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당신보다 공부를 많이 했잖아. 나는 미국에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고 PhD 박사까지 받았고 나는 내 와이프도 미국 사람이고 영어도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하잖아. 그 솔직히만 하면 내가 더 잘생겼잖아. 머리수도 많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친구니까 장난스럽게. 근데 왜 당신은 수십만 명을 하는데 나는 몇천 명밖에 목회를 못해? 어디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보다 공부도 잘했고 나 설교 나름도 당신보다 잘한다고 생각해. 자부하고. 예.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 영어도 잘해. 예? 근데 왜 난 당신이 나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목회 사이즈가 커? 그 정규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해. 당신은 방언 기도해? 얼마나 해? 나는 하루에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해. 그냥 그 큰, 그렇게 큰 그 대형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비결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3시간 방언 기도로 그것을 유지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나는 정 목사님은 더 많이 하려고 5시간. 네. 왜냐면 나는 이제 더 크게 해야 되니까. 사업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므로 알아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알아들 수가 없다. 자,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 잘 보세요. 자, 비밀은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 아니 하나님과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알아듣는 게 맞는 거야? 못 알아듣는 게 맞는 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왜 못 알아듣는 얘기를 왜 씹으는 거냐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자들은 방언은 패했다는 거야.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으로 끝나고 그런데 왜 오순절 이후에도 그 고넬료의 집에서 안수함에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는 말씀이 나와? 왜 사마리아 성에 저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만 한다는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 은사 중지론자들의 말을 의하면
비밀을 말하는데 비밀을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비밀이 됩니까? 목사님 방언 통역 하면 비밀 알아들 방언 통역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못 알아듣게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 통역 은사가 있으면 전부 다 알아듣는다고?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이 사람이 알아버려? 허락할 때만 아는 거지. 내가 통역해줘라고 할 때 통역이 되는 거지. 내가 통역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알아? 그건 무슨 비밀이야? 공개하는 거지. 그 비밀이에요. 비밀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은 성령 충만의 증거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방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을 했어 과거에. 근데 방언 안 해요 요즘.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사라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거친 겁니다. 성령이 세례와 기름 부음은 또 달라요. 예,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재고 내주하는 사건이고 한 번이에요. 위례성입니다. 한 번 임하면 영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충만이죠. 부어주는 거죠. 예? 근데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되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예. 그 다음에 방언은 미래의 일을 알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미래의 일을 알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자, 이거 끈으로 묶어놓고 2장 11절로 가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자,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예.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예, 그 영이 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마음은 모르는데 영은 알아. 예? 마음은 몰라. 감을 잡지 못했어. 마음은 육신과 영혼의 중간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영은 아는데 마음은 몰라. 근데 영은 이미 감지했어. 하나님이 알게 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영을 말했으니까 내 영은 감지했죠.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기도해. 그런데 우리 교회 앞으로 마귀가 이렇게 공격이 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기도를 시켜. 그럼 나는 내 영이 기도를 했어. 나는 내 마음을 아직 그걸 감지를 못했어. 어떤 미움일지 나는 잘 몰라. 담임 목사인데 불구하고. 근데 내 영, 담임 목사의 영은 이미 알아. 그리고 기도까지 하게 만들어. 기도했어. 그러니까 그것들이 처리가 돼버리는 거야. 탁탁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평안한 거지. 아멘이시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은 박수 영광. 그래 그래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방언은 성령의 은사다는 거예요. 다시 방언은 성령의 은사다. 그러니까 스페셜 기프트예요.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가서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죠. 이유는 너희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죠? 예, make strong. 예? 그래서 이 은사인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0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10절. 자, 12장은 은사장입니다. 4절로 10절.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다 같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은사가 방언으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안수할 때 외적인 증거로 방언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한 증거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임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고 예언을 말할 수 있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말씀의 지화시켜 능력이 검처럼 사용하고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네? 이건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 드려야 돼. 그러면 이제 어느 때 성령이 임하시는가?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자,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자, 보세요. 예? 보세요. 자,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120문도화에 불이 있는데 각 사람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불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한 불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이름이 새겨져, 여기는 이름이 새겼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각 사람의 불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위해 준비한 불이에요. 오늘 또 지금 이 시간 영안에 뜨거우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있고 주의 천사들이 이곳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수할 때 이 불이 그냥 그대로 임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성령의 선물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면 전심으로 달라고 그러는 거죠. 주시 없어서 그러지. 주여, 주든지 말든지. 돈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한테 무슨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나는 배고픕니다. 나는 갈망합니다. 나는 영적인 은사를 못 받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방언 안 주면 죽겠다고 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달라. 내가 방언을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유는 이거 안 주면 나는 죽을 겁니다 할 정도로 사모하면서 받았어요. 전심으로 산에 혼자 소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비 오는 날 밤, 그 깜깜한 밤에 무덤들이 여기저기 공동묘지 속에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성령 받고 나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다 같이 두 번째는 안수할 때 마신다. 시작. 사도행전 19장 봐요. 사도행전 19장. 19장 1절로 7절.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쯤하러 다니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보세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라 요한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 다음에 안수를 했어. 세례 준 다음에, 물세례 준 다음에 안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성령이 내린 거예요. 성령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 밤에. 그 사람들은 물세례 받은 다음에 바로 몇 분도 안 돼서 성령 세례 받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예. 어느 때 임한다고요? 안수할 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종이 안수할 때. 귀신이 충만한 종이 안수하면 귀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기도원 이상한 정상적인 사람인데 기도원 어디 갔다 와서 갑자기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 봤죠. 그런 사람 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어디 기도원 한번 올라갔다 오더니 뭐 이상한 말을 하는데 논리도 없고 좀 가끔씩 씩 웃고 이게 뭐가 이상해. 왜 그런가 봤더니 귀신 충만한 기도원 원장한테 받아버린 거야.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대로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귀신 충만한 그런 기도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나 목사님 이 기도원 한번 가면 가도 되겠습니까? 나한테 허락받고 와요. 나 몰래 가지 말고 나는 가라고 해. 난 못 가게 하는 목사는 아니야. 못 가게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허락받고 가라고. 내가 소개해줄게. 좋은 기도원. 괜히 귀신 들려와가지고 인생 족치지 말고. 이 안수는 말입니다. 전염, 이게 강력하게 전염, 저기가 됩니다. 이게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충만한
사람이 안수해버리면 그대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로 삼가 선택하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기름 부음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기름이 흘러와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하고 사귀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 됩니다. 친구를 삼가 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교회에 자꾸 막 욕, 이상해 목사 욕만 하고 뭐 내 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아유 그 사람 잘생기기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겠잖아 했잖아. 괜찮은데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예. 나는 뭐 그런 게 신경 쓰고 목회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야지. 예. 나는 그냥 아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겠지 뭐. 난 그렇게 말아요. 누가 그랬다고 얘기해도 예.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많이 밖에 도와주시. 야 축복해버리고 말아. 네. 근데 그 욕하는 사람도 없어. 한 10만 년 전에 한 명씩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러든가 말든가. 예. 근데 예, 그런 사람하고 같이 친해지 마세요. 친해지면 당신 영혼이 망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저 사람 왜 저런 얘기하는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그런 얘기가 재밌습니다. 난 비판하는 얘기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아주 막 속 시원하고 막 나중에 쾌락이 막 생겨요. 막 같이 또 요게 이제 아씨 그 목사 코뿔소 코로 그냥 코나 커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네? 그러면 뭐래 기름 부음이 차단이 되는 거야. 담임 목사로부터 그렇게 은혜 받던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의 부정적인 기름 부음이 다 흘러가. 그러면서 마귀가 딱 장악을 해. 그리고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지 마세요. 그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충고해줘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경고하는데 당신 그렇게 주의 종이나 교회에 비판하면 안 돼. 그렇게 한마디 딱 해버리면 다시는 못합니다. 다시는 못해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딱 포진되어 있으면 교회는 단단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먹혀 들어갈 분위기 같으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먹혀 들어갔다 지식이 한마디 했다면 아이고 이런 얘기 꺼내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나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열심히 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예. 근데 얘기하면 막 어머 어머 그렇지? 교회는 어머파가 문제야. 예? 글쎄라고 얘기 어머 글쎄 밥치사가 글쎄 김빠진 김치사가 글쎄 그러면 어머파가 없으면 글쎄는 글쎄하다 말아버려요. 글쎄 글쎄 하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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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제 글쎄가 너무 신나서 글쎄글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파하고 글쎄파가 맞으면 되는데 두 명만 있어도 별로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어머파하고 글쎄파 하다가 카페에서 그 얘기 하다가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가면 집에 가면 그만이야. 근데 거기에는 먼데파가 있어요. 먼데 얘기해 봐. 먼데 이 먼데파가 교회 문제야. 응? 글쎄파 어머파 먼데파 그러면 이게 확산이 되거든. 예, 교회는 이 세파를 작살을 해야 돼. 아시겠지? 예, 예. 하여튼 우리 연초부터 제가 이 세파를 다 작살 내놨으니까 교회가 든든하잖아. 예. 나는 입을 찢어버린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이제 진짜로 입을 찢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한다고 그랬잖아. 입을 찢어야 수술을 하지. 그렇습니까? 혓바닥을 막 이렇게 수술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좋은 말만 할 수 있도록.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입을 찢는다는 말이 좋은 말이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성령은 회개할 때 임합니다. 자, 말씀 끝입니다. 다 같이 회개할 때 임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예.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진짜 마지막. 예,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려올 때는 언제나 방언을 말한다는 말씀이 바로 뒤에 따라옵니다. 예, 그러니 예? 이게 오순절 사건만 방언 말했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예, 그러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다 해야 돼요. 모든 육체의 성령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가 공중에서 못 알아듣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설교 시간에 아라바산다라바바 하라레스 겜멜로가 믿습니까? 그럼 누가 아멘 하겠냐 이거야.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이거야.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 이게 고린도 12장에 너희가 방을 마르면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뭘 알아듣거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하라.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덕을 세우기에서 예언을 하라 이거야. 그런데 공중에 앞에 대서 어레세 케벨로카라바 세케 믿습니까? 누가 아멘하냐고 이게. 뭔 말인 줄 알고 아멘해. 그런 짓도 하지 말라는 것을 공중 앞에서 그 방을 기도 하지 말아야겠다. 집에서나 하라. 왜 교회에서 방을 하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까? 예? 그 나도 누가 우주에 설교할 때 방언을 뭐 혼자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할 때 하는 거지. 통성기도 시켜놓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누가 구원을 뭐 하나님과 하게 당신들들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나 명료하게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이거를 예? 이 은사 중지론자들의 예? 이 그 잘못된 뉴스, 잘못된 신학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그래서 이 파워풀한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귀신에게 당하고 마귀에게 당하고 예? 영적인 기름붐이 풀어져서 얼마나 강하게 우리가 예? 정말 용사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이거야. 예, 저는 주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설파하면서 이것을 전하면서 가겠어요. 예, 이걸 위해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 김포에서 그냥 목회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저 목사 이상한 얘기 할 거라고 그래. 나는 이제 방송 소개자잖아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미 공신력이 있어.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를 공신력을 줘버렸어 아예. 예. 누구도 나를 이제 뭐 저 사람 뭐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말을 못해. 예. 20년 동안 방송 소개자니까. 예. 하나님께 영적 권위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께 정말 그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통성 기도를 할 거예요. 하는데 잠시 일어나셔서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앉아서 기도하고 고개 숙이고 여러분 기도는 꼭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앉아서 기도가 없습니다. 무릎 꿇고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언제나 서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뭐 유대인처럼 기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서서 기도하면 기도가 몸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기도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을 크게 한 다음에 먼저 회개하십시다. 주의 영은 회개하는 곳에 임하.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 회개하고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강하게 회개하면서 강력하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성령이여 내게 부어주시오. 기름을 부어주소서. 그리고 내가 새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더 큰 은사, 더 많은 은사, 더 풍성한 은사를 내게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내가 성격이 조용해서 아버지 주세요 이렇게 했던 분들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입술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간절히 삼하고 부르짖을 때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주의 삼점에 손을 한번 높여드리겠습니다.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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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세케베노스카리게베노카바스